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, 롱롱이글실의 요시쌤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요, 제가 제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블로그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제가 현장에서 Zoom 클래스를 운영을 할 때, 현장 강의나 Zoom 클래스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지난 6년 동안 이제 청취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제가 진행하는 청취 강의가 그 국내 그 어떤 강의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. 물론 제가 뭐 유튜브 구독자 수로 가장 많고 그러진 않죠. 하지만 제 현장 강의,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그 강의의 퀄리티는 높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찌 보면 와,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꾸준하게 한번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. 뭐 기회가 된다면, 여유가 된다면 현장 강의나 이제 줌 클래스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한 3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제가 하는 대로 이끌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. English. 자, 간단하게 제가 제 블로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제 블로그는요, 자, 그 사이트 이름은 쉬워요. 제 이름이 뭐냐면 루크예요. 영어 이름이 LUK거든요. LUK. 럭이 아닙니다. 루크예요. 그 다음에 뒤에 보다라는, 자, LOOK English.com 이렇게 치시면요 제 블로그로 들어갑니다. 이게 사실 네이버 블로그인데 제가 도메인 네임을 샀습니다. 물론 네이버에 가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됐죠. 이 화면을 보면 영어 청취 회화 공부법 오프라인 클래스 뭐 인터넷 강의 쭉 나와 있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 그 영어 청취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영어 청취를 클릭하면 정말로 많은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. 자, 예를 들어서 컨텐츠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. Do this every hour라고, 자, 건강 관련된 컨텐츠죠.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요, 이렇게, 자, 화면이 나오게 됐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. 영상을 클릭을 하면 영상을 여러분들이, 자, And today I want to talk about an amazing move you can use every single hour. 자,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막을 on and off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. 제가 자막을 직접 여기다가 입혀 놨습니다. Today to help you reverse that hunch. 자, 그리고 이 자막을 보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요. 자막 on and off 할 수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좀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, 스크립트를 제가 분석을 해 놨습니다. 자, 그래서 자, 스크립트를 쫙 보시면요, 하이라이트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튀어나오지 않는,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로 정리된 거 있죠? 표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하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박스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. 실제로 유용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. 그리고 제 수업은 바로 이 블로그에 있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필기가 필요 없어요. 그냥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따라하시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. 자, 그리고 중요한 어떠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게 있으면, 자,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, 자, we wanna make sure that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 패턴 같은 경우를 직접 유튜브 영상으로 링크를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링크해서 직접 가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죠. 자, 그래서 제 블로그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. 제가 블로그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, 일단은 영어가 약간 기초보다는 좀 높은 한 중급 정도의 학생들,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나 그 해외 영업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살다가 왔는데 영어를 좀 까먹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영어를 그냥 영어 자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지식을 위주로, 내가 지식을 통해서 좀 더, 영어는 도구에 불과하다, 그래서 지식을 쌓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이나 어떤 발음이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 블로그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제 블로그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
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제 Zoom 클래스나 현장 강의나 아니면 Educast라는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Educast에서 Longlook English를 치면 제가 현장 강의를 촬영한 것을 편집해서 올리거든요. 그러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어찌 보면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했는데요. 뭐 판단은 여러분들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 영어, 실제 영어를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오면서 나름대로 자신 있게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,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은 학생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도에서 한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